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는 우리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돌아가시면서 7살 때. 우리 아버님이 내가 이렇게 이 병에 걸려가지고 못 낳고 죽는데 너는 꼭 의사가 되라. 돼가지고 병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해라.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보람된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 머리에 탁 박혔어. 야, 그래.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자.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치유는 못 시켜. 제가 그냥, 이 무슨 소리야, 이거? 나는 뭐 하러 여기 왔는데, 의과대학 왔는데? 치유하기 위한 의사가 되려고 왔는데, 치유를 못 한대요. 이때 하는 말, 억장이 뭐예요? 억장이 꽉! 그럼 난 뭐 하러 의사가 됐지?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치유는, 이거는 우리 의사들이 못합니다. 그건 이제 확실해요. 그건 어느 의사들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뼈가 부러졌어요. 그렇죠? 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의사가 뼈 붙여줍니까? 의사도 뼈 못 붙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엑스레이 찍어서 기부수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뼈가 어떻게 돼요? 붙어요. 인간은 그 뼈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의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옛날에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뼈가 어떻게 붙습니까? 그거는 우리 몸에는 치유력이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지 우리가 병을 치유할 수는 없다. 그게 의사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부엌에서 하다가 이렇게 피부가 매면 이거 금방 붙여주는 의사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렇게 해놓으면 저절로 어떻게 한 일주일 지나면 붙어요. 여러분, 꼬매는 것은 왜 꼬매요? 꼬맨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매는 거는 이렇게 감염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피부는 그대로 붙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자연치유라고 그래요. 자연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이 있다. 치유력. 자, 치유력.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치유를 힐링이라 그렇죠. 힐링 파워. 그래. 파워는 힘이죠. 치유력이란 게 있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의 이런 강의를 듣고 그래. 인간은 치유할 수가 없고
우리 몸 안에서 병이 생겼을 때 치유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때문이구나? 치유력 때문에 병이 낫는구나. 모든 의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예요? 이 치유력을 뭘까? 그거를 환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치유력. 그런데 여러분이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치유력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일체 없어요. 애들이 이빨이 날 때 의사가 이빨 만들어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다 놀랍게 돼 있어요. 없던 세포들이 다 생기고, 예. 네.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기 만들었어요? 아니죠. 네. 뱃속에서 다 아기 이빨도 만들어지고, 아기 손톱도 생기고, 예. 네. 아기 눈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주 건강한 이분 아기가 탁 나온다고요. 그것도 치유력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될까요? 네, 그건 만들어주는 힘, 그건 창조력이라고 그러죠. 네. 자, 이 치유력이 여러분의 병이 났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암에 걸렸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겨요. 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강의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암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저는 81살인데 아직도 제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이상구의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근데 암 환자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것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치유력 때문에 매일매일 암은 자연치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암 환자가 됐어?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 자, 이상구가 지금 81년을 살아도 암 환자가 안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치유력 때문이야. 암 세포가 내 몸에 안 생겼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저 몸에서는 오늘도 암 세포가 생겼고 내일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치유됐고 내일도 또 뭐예요? 치유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치유될까? 내 몸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치유력 때문에. 야, 그러니까 치유력만 있으면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암 환자가 됐어요, 그럼? 치유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유력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치유력만, 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자연 치유가 어떻게? 매일매일 일어났고 매일매일 치유가 됐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 아마 낫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간단해요. 이 원칙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유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암을 완전히 죽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암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되면, 이 문제를 올바로 알았더라면, 아하, 지금 내 치유력에 문제가 생겼구나. 를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항암 치료니 뭐니 고생 안 하셔도 됐죠. 근데 이 치유력에 문제가 생긴 줄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요. 가서 암 고쳐주세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내 치유력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치유력을 병원에서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해줘야 될 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다면 암 환자들에게 병원을 찾아온 암 환자들에게 해줘야 될 건 바로 뭐예요? 치유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죠. 왜? 그 치유력만 있으면 암은 나니까. 그 암의 치유력이란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입니다. 이런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매일매일 생기면 이 치유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요거는 암세포고, 요거는, 요거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 중에 일종인데, 요런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음식은 여러분 위장에 가 있어.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 여러분이 음식을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강의 듣고 있어요. 강의 들으시고 있는 동안에 뭐가 돼버려요? 소화가 돼버려요. 이 소화가 돼버려야 되는데, 이 소화를 시키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소화력이라고 불러.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런 력자들이 아주 중요해요. 치유력, 소화력, 그 다음에 또 무슨 력? 면역력, 회복력, 뭐, 온갖 이 힘이 필요해요. 네, 력이 필요해요, 력. 네? 치유력. 이 소화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소화가 안 돼. 속이 부글부글 그리고, 네? 가스가 차고, 네? 속이 불편하고. 건강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이 힘의 문제야. 치유력, 소화력, 면역력. 네. 그게 소화력이건 면역력이건 그거 다 무슨 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치유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소화력이 부족해지면 위장병이 생겨. 면역력이 부족해지면 뭐예요? 암에 걸리고 온갖 다른 병에 걸려요. 코로나에 걸려도 안 낫고, 예, 합병증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이 문제, 힘, 치유력. 자, 암세포가 딱 생기면, 여러분, 이 치유력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신비롭다. 신비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 그렇죠. 신, 신이, 신의 뭐, 빗자는 무슨 빗자예요? 비밀.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 해. 네. 이 신이, 신의 비밀 같아. 너무 놀라워요. 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암세포가 내 간에 생겼는지, 위장에 생겼는지, 유방에 생겼는지, 뇌에 생겼는지, 췌장에 생겼는지, 어디에 생긴 줄도 나는 몰라.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암세포가 딱 생기면, 우리 몸에 여러 군데 각곳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들, 이 T세포들이 그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쫙 갑자기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아, 내 T세포가 이동하고 있구나.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청량리로 보내드립니다. 우린 몰라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린 몰라. 그건 소화력의 문제야. 자, 이래서 이동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갑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속에는 이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 유전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 컴퓨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건 우리들 선택이요. 자, 우리 세포도 꼭 이 컴퓨터 같아요. 이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이 프로그램이, 예. 그래서 이 T세포라는 이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을 때, 무슨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곰팡이가 들어왔을 때, 이런 거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아시겠죠?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T세포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만, 우리가 사용을 안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은 꺼져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켜려면 어떻게 켜요? 우리가 컴퓨터 주인으로서. 클릭을 해야지. 그렇죠. 예. 네. 사용 안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클릭을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따닥.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켜지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켜져. 그러면 이 컴퓨터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착 켜지듯이, 여러분, 우리 T세포라는 컴퓨터도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 따닥. 이것을 클릭. 따닥. 딱 하면 안 켜지고, 따닥 하면 켜져요. 이 따닥. 예, 이거를 미국말로 더블 클릭이라고 그래요. 더블 클릭. 두 번 연달아 하는 거. 켜져. 따닥 하면 톡 켜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 쪽으로 쫙 밀려가면, 몰려가면, 가서, 이제 충분히 접근, 가까이 접근하면, 이 T세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유전자들이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조그맣고 동그란 T세포 안에는 유전자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 즉, 클릭을 아직도 안 받은 상태야. 이렇게 이제 딱 돼 있는데, 이게 충분히 가까이 가면, 그때 이 빨간색 유전자, 요게 저 암세포를 죽이는데 사용되는 무기. 예, 요게 클릭을 받아요. 따닥 하면 쫙 이렇게 켜지겠죠? 그러면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돼. 예. 지금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된 T세포는 이렇게 조그맣고 동글동글 할 뿐입니다. 근데 활성화, 클릭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와, 이 조그맣은 T세포가 커지고 넓적해지고 넓적해지고 그러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딱 켜져가지고 켜지면서 뭐를 생산할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줘. 그랬더니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어떻게 돼버렸어? 예?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깔아져서 죽어버려요. 이것을 암 치유력이라 그래. 이런 힘, 그러니까 지금 이 T세포를 이동시키는데도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꺼진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클릭 하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이게 다 치유력이야.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이거야. 여러분 놀랍죠? 이 치유력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거야. 그런데 그게 이 꺼진 유전자를 켜서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조그만한 T세포를 저렇게 커다랗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 이게 다 치유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치유력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기 때문에 치유력이 작동 안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암 걸려 죽어버려요. 그러면 치유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에너지야. 그렇죠? 자,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살아있게 하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불러? 예, 생명력이라고 불러. 예. 그래서 이 힘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또 다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기라고 불러. 그래서 살아있게 하는 힘.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불러. 즉, 치유력은 결국 이 힐링 파워, 이 치유력은 곧 무엇이구나? 생명력이요. 바로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무슨 단어? 생기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생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병에 걸려서 여기 오셨을지라도 이때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았던, 이때까지 여러분이 받아보지 않았던 무슨 힘? 생기를 중심으로. 이것이 필요해요. 치유되기 위해서는. 생기 없이는 치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드디어 이 생기의 치유, 생명력을 받아서 치유되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그 힘들던 치료는 이제 그만 받으시고, 그렇죠. 치료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자, 당뇨병이 당뇨약을 먹고 치료는 돼요. 치료된다는 말은 혈당이 뭐는 돼? 혈당이 조절은 될 수 있어. 너무 혈당이 올라가면, 또는 혈압 환자에게도 혈압이 너무 올라갔을 때는 낮춰주는 치료 효과는 있어. 그러나 약효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뭐예요? 혈압은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해서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당뇨가 치유돼 버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약 먹고는 안 돼. 혈압약, 당뇨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으로는 치료는 할 수 있지만은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당뇨가 나버렸어. 혈압이 어떻게? 나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예. 네. 이제는 약으로는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하니까, 간 이식밖에 할 수 없다고 병원서 선고를 했는데, 그 간암이 어떻게? 낫는 사람이,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이제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야, 우리 유방암 걸리셨다고 치유됐고요.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치유된 사람은 병원 치료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나은 거라고 여러분은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치유력 때문에 난 거야. 치유력을 받은 거야. 내 몸에 치유력이 회복된 거야. 치유력만 회복되면 여러분이 어떤 병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를 세게 치는 사람도 있고, 예, 적당히 치시고 마는 사람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치유력하고 박수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여러분. 눈치를 잘 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 보도부장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율동, 노래하십시오. 율동, 뭐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자, 그러면 치유적을 어떻게 받지? 지금 내 몸에는 치유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받아요? 예, 네,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치유력을 받을 것이야. 자,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생기라는, 이 생기라는 또는 생명력이라는 이 치유력의 정체가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 치유력을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는 생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것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생기가, 자, 이렇게 성공하시면 뭐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생기가 넘쳐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다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해요. 환자가 되면 생기가 어떻게 돼? 생기가 없어요. 환자가 이렇게 되는, 내가 환자인데, 나에게 치유력, 곧 생기가 필요한데, 생기를 없애는 곳에 있으면 안 돼. 환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기가 넘치는 곳에 있어야 돼. 네. 생기가 넘쳐야 돼. 그래서, 그리고, 나 자신도, 가능하면 생기가 넘치도록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박수 치는 것은 생기가 넘치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와, 박수. 생기가 넘치는. 네. 자, 그러면 생기는, 여러분, 자, 생기, 또는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또 뭐라 불러요, 생기를? 힘이라고 불러요, 힘.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생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가서 뭐라 그래? 힘내. 네, 힘내. 아무리 말로만 힘내라 해도, 힘을 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힘내게 해줄 수 있어? 힘내게 해주려면, 여러분,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사주면 돼. 일단 데리고, 뭐요? 나가야 돼.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초코파이 좋아하지? 그걸 또 뭐 해줘야 돼? 네? 아주 아름다운 데 가서, 네? 구경시키고. 그래서 이거 뭐 하란 말입니까? 실제로 사랑을 베풀면, 그날 끝날 때쯤 해서 어떻게 친구가 생기가 돌아. 알고 보니까 생기는 뭐예요? 사랑. 사랑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으면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줄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보면 생기가 다 뭐예요? 빠져버려.
힘이. 그래서 힘 빠진다 그러잖아. 그런 힘 빠지는 일이 너무너무 생길 때 치유력이 약화돼.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알아야 힘이 나. 근데 이상하게 또 한편 무슨 말이 있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켜놓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엇을 알면 힘이고, 무엇을 알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 아는 것은 병이다 그래. 그러면 뭐를 알면 힘이고 뭐를 알면 병일까? 이게 다 굉장히 정확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지금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자, 뭐를 알면 힘이에요? 네, 뭐를 알면 힘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치유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치유력이 회복이 될까? 네. 네? 뭐를 알아야 될까? 네. 자,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저녁에, 와, 그러네. 이 치유력, 우리 몸에 치유력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옛날에 그런 말을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막상 내가 병에 걸려도 치유력 생각은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났으니까 이제는 어디만 가면 된다? 병원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 치유력만 알면, 지금 여러분 뭐 전공의들이 어떻고 저렇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치유력은 전혀 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어떻게 만들어 버려? 의사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치유력을 꽉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치유력을 우리가 힘, 기 또는 생기라고 그러는데, 이 치유력은 꽉 막혀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을 당했다. 그렇죠? 야, 그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는 거지. 그 치유리 꽉 막히는 거지. 그런데 뭐를 알면 기가, 생기가 넘쳐? 와,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생기만 받으면 병이, 병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도 생기만 받으면, 이렇게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뭐를 받으니까? 그 나중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났냐고. 그래서 이분은 생기왕초야. 그래서 제가 두목이라고 불러, 두목. 그러니까 생기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렇게,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알게 됐다.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식 수술을 장기이식을 어떻게 안 받아도 날 수가 있겠구나. 응? 힘 나요 안 나요? 힘 나죠. 그 힘이 치유력이야. 그것은 내가 강의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았어. 그래서 그것이 진실일 때는 진실 속에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는 다 뭐라야 돼? 진실이라야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이상구 박사 구라래. 그러면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꽉 막혀져. 그래? 그게 다 구라래? 네. 그래서 그걸 배신당했다 그래. 나를 속이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속고 배신을 당했을 때 기가 막혀도 뭐예요? 너무너무 막히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여러분 이 꺼져 있는 비활성화된 유전자들이 이게 활성화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 암세포들 죽일 수 있어.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뭐예요? 암세포 못 죽여. 그렇다면 그거를 뭐가 약화됐다 불러?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불러. 그러니까 면역력, 소화력, 이게 다 치유력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와, 그렇다면 나는 내 암은 날 수 뭐예요? 있구나. 와, 힘난다. 네. 그래서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실 속에 그 힘은 무엇 속에 있는 거예요? 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을 깨달았다. 나도 날 수 있구나. 네. 이럴 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 있는 힘이다? 진실 속에 있는 힘. 진실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면 우리가 힘을 받아요? 감사를 알아야 돼. 예. 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뭐만 해요? 불평만 해요. 이 불평하면은 유전자 꺼지는 줄 아세요? 네. 자,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선을 베풀었다고 할 때, 아,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크,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것을 내가 알 때,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물질의 이름이 뭐예요? 기쁘게 해주는 물질. 엔돌핀이지. 자, 이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이 노란색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탁 켜지면 엔돌핀이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이 돼. 이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우리 마음이 확 기뻐져. 그래서 박수가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고맙게 선을 베풀었구나. 감사하다. 그 감사 속에, 선 속에 뭐가 있어? 생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생기를 내가, 아, 감사하다 할 때, 이 엔돌핀 유전자가 착 켜지고, 동시에 엔돌핀 유전자만 켜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유전자도 켜져?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켜져요. 그래서 내가 기뻐진다. 내가 강의를 듣고, 야, 이거 맞는 말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와, 나도 나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지. 예. 그리고, 여러분, 와, 이상구 박사님이 지금 저렇게 우리에게 강의하시는 것이 그게 진실이구나. 그걸 알면 또 뭐가 생겨? 희망이 생겨.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믿을 때. 와,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고 알면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선을 알면, 감사를 알면 그 감사 속에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알고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아름다움 속에. 캬, 아름답다. 제가 하루는 어떤 분하고 전화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세가 너무너무 심해요. 온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동안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하셨어. 제가 정말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 왜 눈물이 났냐. 그래서 쭉 그 병세를 듣고 보니까 이분은 꼭 여기를 어떻게? 꼭 오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아드님이 어떻게 검색을 해서 여기 한번 연락해보라고 해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는 이거 약 이런 거는 절대로 뭐예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서, 야, 참. 그러니까 꼭, 어떻게, 그 아드님을 통해서 뉴 스타트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너무, 그날 제가 상담이 끝나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뭐냐면, 이분이, 제가 이제 뭐라고, 이분은 기뻐야 되겠구나. 이분의 약은 기쁨이야. 그것이 그 기쁨 속에 있는 뭐예요? 치유력이야. 그것이 이분에게는 정말 꼭 필요해. 근데 상담이 다 끝날 즈음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박사님, 그런데요. 저한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신기한데요? 제가 그림 소질이 하나도 없대요. 그림 그리는 거 잼뱅이래. 근데 요즘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니까,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면 형편이 없을 텐데, 쓱 그렸는데, 와, 잘 그렸다. 아름답다는 걸 알아.
진선미.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그리면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그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을 그림 그리고 싶도록 해주시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자기 솜씨가 아니라, 그렸는데 보면, 와, 잘 그렸다. 그래서 기쁘대요. 여러분, 저는 이미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해요? 치유를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이 뉴스타트까지도 보내시겠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예. 네. 제가, 그래서, 오실지 안 오실지, 그저께까지도 좀, 그런데, 아, 오늘, 박사님, 제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예,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그래, 지금, 이제, 저도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들 보면 뭐라 그래요? 특히 그 모차르트라는 작곡가는 자기 음악은 어떻게 하늘에서 들린대 들리는 대로 받았은대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음악은 하나님이 작곡해서 주시는 거지 내가 작곡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 음악은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밝은 마음. 그렇죠. 힘. 그래서, 진선미 속에 힘이 있고, 그 힘을 받는 것은 내가, 그렇지. 나도 그렇다면 날 수 있구나.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날 수, 이렇게 하면 나도 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가질 수 있어?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생기에 치유력의 본질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사람이 말을 하면 아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생기, 이 치유력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치유력이라고 하는데, 뭐가 치유력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술적인, 지식적인, 그냥 약물 치료만 하고 있었고, 치유력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신 걸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 오신다는 게 여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못 올 일이 자꾸 생겨. 못 올 일이. 그래서 그거를 다 뿌리치고 와야만 올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네, 여러분. 그 여러분이 다 뿌리치고
오신 만큼, 여러분, 정말 생기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생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생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지금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너무 그동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생기를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긴 거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예외 없어. 어떤 질병이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이게 유전자의 문제야. 그러나 이 유전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로 생겼기 때문에 이 유전자만 회복이 되면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유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뭐예요? 치유력이야. 유전자 때문에 병이 생긴다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뭐예요? 치유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는 어떤 음식을 주냐? 이거 먹으면 내 병이 낫냐? 이 음식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시라고? 치유력. 그래서, 정말 모든 유전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치유력만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세포라는 것은 이 정상세포는 정상 유전자를 가진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돼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변질이 된다면 뭐가 변질된 거예요? 네,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소식인지, 그 유명한 타임 잡지,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만 다루는 의학에는 별로 관심 없는 이 타임 잡지까지도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사실을 대해서 특필한 거예요. 유전자는 변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하니까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 세포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돼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서 암 유전자가 돼버린 그 유전자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만 있으면?
생기만 있으면 치유력만 있어. 그래서 그 사실도 여러분 최근에 와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럴 때 되면 박수 한번 치셔야지. 생기를 더 받으시려면 그냥 박수 쳐가지고는 좀 부족해. 어떻게 쳐야 될까? 네. 그래서 이게 박수 친다고 생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 박수라는 것은 생기를 많이 받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수 그러니까 웃음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실 모든 사람은 웃고 싶어요. 그럼 웃고 싶으면 웃는 연습을 해야 돼. 네. 웃고 싶으면요. 저는 제가 실습을 혼자서 해봤어요. 지금 현재로는 하나도 웃어올 일이 없어. 웃은 게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웃어보자. 몇 초만? 30초만. 그래서 제가 한 10초 하니까 지겨워. 그런데 참고 또 이왕이면 더 크게 웃자. 하다 보니까 30초까지 가니까요. 기분이 좋아져. 엔도르핀이 나와. 나오면서 끝내기가 싫어.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냐면, 옛날에 서울서 차를 몰고 속초까지 오는데, 그때는 한 3시간이 걸렸어요. 한 3시간 반, 뭐, 이렇게 걸렸어요. 고속도로 안 뚫렸을 때.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웃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30분이 됐는데, 중단하기 싫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이왕 한 김에 3시간 반 다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여기 이제 미시령 터널 있죠. 여기. 터널 나와서 이제 그 통행료를 내야 돼. 그때는 이렇게 뭐 하이패스 이런 게 없고 직접 지불해야 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줘야 돼. 그래서 신용카드 주고 현금 줄 때는 웃으면 안 되잖아. 중단하는 게 싫어 가지고 그래서 에라 웃으면서 주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톡 주면서 감사합니다. 그 집에까지 가서 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술 먹었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엔돌핀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그게 유전자가 많이 켜지면 막 완전히 달라져.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이야, 그래서 이게 이게 연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뉴스타트를 해도 차도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전혀 이런 거를 연습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웃자. 내 유전자를 켜자. 지금 상태로는 이게 안 켜져. 골치 아픈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오르고. 근데 지금부터 뭐예요? 완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일단 웃을 일이 없지만은 웃음을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확고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이 뉴 스타트 생활을 이제 오늘 시작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알고 보니까 뭐더라? 치유력이더라. 이거를 받아야 된다. 그 치유력은 진선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유전자가 달라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는 똑같아요. 얘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유전자는 똑같은 유전자야. 얘는 엔돌핀이 생산이 잘 되고, 건강해. 얘는 우울증에 걸리면서 소화도 안 되고, 유전자가 막 꺼져 있어. 여러분. 얘들이 지금 7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냐고 하면, 이 두 애가 다 아주 쾌활하고 명랑하고 잘 웃고 그런 애가,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냐? 1년 전에, 그러니까 6살 때, 엄마가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얘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우리를 돌봐주기 싫으면 꾀병도 앓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부정적이구나를 딱 느끼는 순간, 여러분이 하하하 하고 웃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이거를 중단해야 돼요. 끝! 여기서 끝! 확실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 얘는 자꾸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엄마가 점점 미워져. 엄마가 위선자 같고, 그렇죠. 자기들 그냥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을 보여. 그러면서 결국 누구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자기 유전자가. 자기가. 불행한 쪽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건 얘는 얘 보고 자꾸 그래. 아니야, 네가 오해하고 있어.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생각이 다르면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 이 그림이 그려지네? 내 생각한 것보다 더 잘 그려지네? 이야, 이거 재밌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치유력이, 그렇죠. 치유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치유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 밖에서 들어와. 무엇 속에 있는 치유력이 들어와? 진, 선, 미,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있는 치유력을 내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고 어떻게? 받아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그 치유력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그 모든 꺼져 있고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그 유전자들이 정상화돼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조금 부족해. 예, 아시겠죠? 아,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생기를 지금보다는 뭐요? 더 받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생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생기를 받아 유전자가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예,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생기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해서 나가시면 여러분 유전자는 생기가 들어갔는데 유전자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 있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유전자는 켜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우리 신영옥 씨는 포항 갔다 오시더니 더 이뻐지셨네. 예. 예. 그래서 그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영옥 씨처럼 돼야 돼. 네. 박사님 저 이뻐졌지요. 그러니까 지금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런데도 저기 우리 남편 같이 오셨네, 그렇죠? 여러분 암 걸린 마누라를 가진 남편치고 인상이 확 찌그러져 있는데 지금 환하게 암 걸려가지고 부부 사이가 더 뭐요? 더 좋아졌어. 야, 이렇게 되면 나는 거야. 아시겠지? 더 사랑이 이제 마음속에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생기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